안녕하세요.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. 오늘은 시승기는 아니고요. 저희 카이주 독자분께서 2019년식 제네시스 G70을 출고를 하셨다고 해서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는 이 3D 계기판이 궁금해서 제가 현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. 이 3D 계기판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지금 시동을 걸지 않았는데요. 시동은 안 걸고 이렇게 예. 전자계통을 오늘 하면요. 방금 G70 지나가는 거 보이셨죠? 네. 그리고 광고에서 많이 보셨던 이 빨간 색깔 입체적인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좀 특이한 느낌이 좀 덜하지만 독자분들은 아마 좀 신기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펑션 기능을 누르면 입체 효과를 빼보면은 이렇게 평면 화면으로 바뀝니다. 그리고 다시 또 입체 효과를 넣으면 이렇게 3D 계기판으로 바뀌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 연동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셀렉을 하면은 네,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드라이브 모드로 조작이 가능하잖아요.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맞춰서 네, 뭐 스마트 모드, 에코 모드, 네, 컴포트 모드,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펑션 기능을 통해서 펑션 기능을 누르고 펑션 기능 안쪽에서 보시면 설정에서 아예 계기판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아예 끌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입체감을 보통으로 줄 수 있고 혹은 강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바뀐 부분은 이 계기판 자체가 입체로 바뀌면서 좀 시인성 자체가 약간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보고 약간 입체감 때문에 조금 눈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펑션 기능들이 기존에는 상당히 반응성이 빨랐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눌렀을 때 약간씩 느려졌습니다. 아무래도 이 계기판을 그래픽으로 처리를 하는 속도가 좀 더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 조작을 했을 때 이 반응성이 기존 모델보다 조금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3D 계기판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보셨을 것 같고요. 다른 실내를 살펴보시면 기존 모델하고 이런 부분적인 형상이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죠. 그리고 시트 그리고 뭐 뒷좌석 공간 그리고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예, 기존의 모델들과 거의 동일합니다. 바뀐 부분은 실내 안에서는 3D 계기판 요 정도. 아 그리고 드디어 예,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외관도 살펴보면서 2019년 제네시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19년식으로 바뀌면서 사실 외관에서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요.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우선 개인차기 때문에 벌써 차주분이 여러 가지로 꾸며놓으셨어요.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여기 엠블럼을 보시면 기존의 은색에서 금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로 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24K로 도금을 해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상당히 좀 특이한 느낌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뒤에 레터링도 따로 도금을 해놨다고 하니까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19년식에서 가장 큰 변화는 휠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휠 디자인을 보시면 저는 사실 오늘 실물로 처음 봤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이 좀 별로다, 차랑 안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디자인이 꽤 멋집니다.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휑하게 비어 있어 가지고 차체하고 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괜찮다는 점. 그리고 이렇게 느낌이 상당히 G70의 그런 스포티한 느낌과 잘 어울린다는 점 돋보입니다. 후면 트렁크가 드디어 전동 트렁크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. 예,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, 뒤에 도금을 동일하게 하셨죠. 그래서 엠블럼과 또 차 이름, 또 레터링 이런 부분들이 도금이 되어 있는데 흰색 차체랑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드디어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죠. 그리고 뭐 트렁크 공간의 변화는 전혀 없겠죠, 당연히.
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, 뭐 거의 이쪽 위치에 있죠.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데,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전동으로 트렁크가 열고 닫히는 부분들. 사실 이전 모델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, 연식 변경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. 2019년식 제네시스 G70 외관과 또 실내를 잠깐 살펴보셨는데요. 시승은 조만간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살펴본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, 우선은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는 이 12.3인치 3D 클러스터가 상당히 좀 독특하다. 예, 기존에 못 봤던 부분들이다. 그리고 시인성 부분에서는 차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고속에서 달릴 때는 조금 시인성이 눈에 안 들어와서 오히려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판이 더 낫다라고 하셨습니다. 제가 시승을 통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고, 조금 안타까운 점을 꼬집어 보면은 저 12.3인치 3D 클러스터는 3.3 모델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2.0 터보 모델하고 2.2 디젤 모델에는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수 없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고, 옵션의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H트랙이 적용이 되어 있고, 또 MLSD라는 새로운 LSD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주행 느낌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이 G70 시승기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자분들 감사하고요. 저희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